경기도가 전세 피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맞춤형 지원을 추진합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 미래교육 파주 캠퍼스를 방문해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2023년 DMZ 오픈 페스티벌이 오는 20일 DMZ 평화 걷기 행사를 시작으로 11월까지 대장정에 막을 올립니다. 밀실 형태의 룸카페에 나이 확인 없이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여고생과 성인 남성을 함께 입실하도록 한 룸카페 업주 등이 적발됐습니다. 대형 화재 발생은 흔히 알려진 것과 달리 온도와 습도 등 날씨와 무관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